몰라요. 두고 봐야죠. 근데 누구세요? 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언니 딸이에요. 이쁘죠? 인사해. 여기 이빠 사장님 박상면 씨고 같이 일하시는 지연 씨야. 아, 안녕하세요. 상면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차는 오늘 중으로 수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 병원으로 올라오세요. 네? 지연 씨, 우리 커피 두 잔만 줘요. 네. 차로 가자. 아우, 나 진짜 예뻐졌어.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이모, 나 부탁이 있는데. 응. 나 이모 집에 며칠 동안 있으면 안 될까? 급하게 오느라 호텔 예약을 못했어. 아, 얘는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이모 집 놔두고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 가. 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데. 너무 잘됐다. 고마워 이모. 그래. 근데 이모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응? 사귀는 남자 없어? 그게 아, 저기 눈치 안 채게 봐. 저기 저 남자 어떠니? 사실 이모가 좋아하는 남자야. 어, 그래? 아. 이모 어쩌냐고 그래? 유부남을 좋아하게? 어, 야, 유부남 아니야, 총각이야. 그래? 그래. 자세히 봐. 착하게 생겼지? 어, 그리고 덩치도 좋지 않니? 자세히 좀 볼게.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갑자기 생방송이 펑크 났다고 연락 오는 바람에 미안해. 경황이 좀 없었어. 경황이 없었어요? 그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진아,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말 좀 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결혼식보다 방송이 더 중요하단 소리예요? 우리 헤어져. 나 너랑 끝내고 싶어. 뭐라고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그렇게 궁상맞게 하기 싫어. 내가 어디가 어때서 니네 부모님도 인정 못하는 그런 결혼을 해야 돼? 억울하고 분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끝내. 누나, 도대체 왜 그래요? 자, 받아. 네 월급 모아둔 통장이야. 나 먼저 일어날게. 저 손님, 정신 차리십시오. 영업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떡하지? 아니, 손님 전화 받으세요. 손님 전화. 어떡하지? 여보세요? 어, 오빠 나야, 윤경이. 아, 예, 저기요. 저 오빠 되시는 분이 지금 술에 취했거든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야, 그러니까 혜영씨가 결혼식은 안 오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거야? 야, 그렇다니까. 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야, 심각하게 무슨 개꺼가 심각이야. 걔들 사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풀릴 거야. 그럴까? 아, 그럼! 야, 홍진아, 어? 그나저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뭔 소리야? 아무래도